24절 봐도 늘 새롭다는 청풍호반. 그것은 물과 어우러진 주변의 많은 산들이 제 몫을 다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락산. 자, 여기가요. 여기 경치를 말하면요. 제2의 금강산이라고 그러고 동양의 알프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멋있고 이쁘고 운치 있는 그런 산인데 제가 여기 왜 와서 있냐면요. 또 이 월악산에 대해서 아주 저를 안내를 하면서 하여튼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안 오시네요. 언제 오실랑가. 아이고. 어, 저기 저분인 것 같으네. 기타를 맨 거 보니까 저분 같으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저기 백봉 선생님 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네, 아유.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만나 뵙기 전에는 네. 굉장히 할아버님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아유, 너무 젊으시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네. 오니까 제가 듣기에는 이 월악산에 네. 대해서 작곡을 하셨다는 노래를. 그렇죠. 월악산 노래가 나온 지가 한 20년 돼갑니다. 예. 그러면 네. 아니, 산도 많거든요? 네네. 제천에 산이 이것저것 꽤 있는데 네. 하필이면 꼭 월악산을 주제가로 하셨어요? 예, 월악산은요,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라 56대 경순왕이 고려 왕건에게 이제 나라를 순국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태자하고 덕주공주가 신라 서랍을 해서 금강산을 찾아가느라고 가다가 네. 여기가 금강산인 줄 알고 예. 잠시 여기 머물렀던 자리. 그 정도로 경치가 좋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노래를 작곡을 하시게 됐군요. 예. 예. 역사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제 이 월악산은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민족의 한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애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산성이 여기에 있는데요. 예, 이게 덕주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덕주산성이요? 네, 덕주산성이에요. 그래서 네, 네. 여기 지금 이게 보이는 게 이게 성의 그. 네, 그렇습니다. 성을 했던 그 담이라고 그럴까요? 예, 예, 예. 예. 여기 이제 산성인데. 예. 이제 마이태자는 여기에서 이제 금강산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덕주공주가 여기에다가 마이불을 새겨놓고. 오락산에다 마이불을 세워놓고 한과 설음을 달래던 곳이에요. 그래서 참 기암단해와 절경으로 우리나라 5대 산악에 속한다는 명산이 바로 월악산이다. 아, 이 월악산 국립공원 안내도. 네. 야, 옥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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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데다 이거. 아니, 배현정 씨, 그새 지리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럼 이 월악산이 충북과 경북의 그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이라 하는 것도 물론 잘 아시겠네요. 그런데 월악산 덕주사 앞에 비석같이 모여있는 이것들이 대체 뭐냐? 월악산은 음기가 강한 산으로 음양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남근석을 세웠는데 이 남근석은 아들을 바라거나 다른 소망을 비는 사람들의 신앙 대상이 되어왔다는구만요. 월악산 덕주사 이 절에 모셔져 있는 또 하나의 명물은 약사열의 입상. 이 불상은 여러 가지 영험담을 지니고 있대요. 이렇게 쌓아놓으면 진짜 아들 낳나요? 환자가 와서 기도를 드리고 약사열의 몸에서 자신의 아픈 것과 같은 부위를 가루로 긁어다가 믿음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연을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그러면요. 월악산 덕주사에서 정상인 영봉을 향해 30분쯤 올라가다 보면 해발 560m에 볕바른 남양 안복에 마의 불상이 새겨져 있다. 이 마의 불은 신라시대 덕주공주가 망국의 한을 달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한다. 떠나신 우리 월악산의 정상인 영봉,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보던 그 형상이 각지각색을 나타낸다고 한다. 우리나라 산 가운데 정상에 있는 봉우리를 영봉이라 부르는 산은 백두산과 이 월악산뿐이라고 한다. 월악산의 어린 선조들의 망국의 한을 달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월악산의 역사가 담긴 노래를 그 후손이 작곡해 지금껏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아직 한이 서린 1300리 너는 아느냐 아바마마 그리움을 나의 물에 심어놓고 떠나신 뿌리님을 구경도 다 보니까 배도 고픈데 그렇죠. 음식 냄새 콜콜 나고 앞에 진수성찬 차인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먼 데서 오셨기 때문에 네. 특별히 오락산에 아주 아주 맛있는 것만 아주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오락산에서 나는 거. 그렇죠. 네. 네. 여기 맨 끝에 먹음직스러운 나물인데 이게 뭐예요? 이 나물은 뽕잎 나물인데요. 네. 뭐야? 저희가 채취에다가 직접 이제 자연산이죠. 그 높은 오락산 골짜기에서 딴 나물 맛까지 보고 아니 맛있는 음식 혼자 먹다 기절하면 누가 책임지라고. 아니 그나저나 먹을 거리 하나 정말 풍부하구먼요. 그냥 나 그냥 군침이 절로 돌아요 그냥. 수제비가 아주 살살 녹네 입에서. 이 월악산 진거미와 산채요 최고유. 산세 조끼로 이름난 월악산 물 맑기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으니 서쪽으론 송계 계곡이 있고 동쪽으론 용하 구곡이라 피서철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라나. 산세 좋고 물 좋은 이 지역엔 그래서인지 특용 작물 또한 많다. 이곳에서 나는 약초는 품질 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당귀를 캐는 충청도 아줌씨들 바쁜 손돌림을 걱정 이 추천국으로 월악산 약초가 나가신다 이 말씀이에요.